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 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 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증가.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껍질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그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뭐이 영상이나 뭐 혹은 뭐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 나가야 될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보다 더 해롭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그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암과 같은 생활습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이제 물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곡물의 씨눈이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뭐 곡물의 씨눈,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이제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없이 못 산다라거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운 차이려면은 그 암 치료 잘 받으려면은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은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이제 소, 돼지, 양 같은 네 발로 이제 돌아다니는 그 동물들의 그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라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그러니까 암에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렉 교수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한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만 뭐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암의 그 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그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해독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족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고, 식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은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활성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동맥경화, 혈관에 막 찌꺼기 막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식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이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나쁜 균은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 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점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변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